유명 속담 분석 33. 맑은 날에 우산 준비한다. 속담의 의미와 기원. 맑은 날에 우산 준비한다는 속담은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이나 어려움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미.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 맑은 날씨에도 갑자기 비가 올 수 있듯이 인생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항상 미래를 대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위기관리 능력의 중요성. 위험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세는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의 필요성. 당장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원. 이 속담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날씨 변화는 농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맑은 날에도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되어 미래에 대한 대비와 준비성을 강조하는 속담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사한 표현. 유비무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할 일이 없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어려움을 겪은 후에 더욱 강해진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에서 맑은 날에 우산 준비한다는 속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현대사회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속담 활용 사례. 1. 재난 대비. 최근 지진이 잦아 불안하네요. 맑은 날에 우산 준비한다는 말처럼 미리 비상용품을 챙겨둬야겠어요.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것을 강조. 2. 금융 투자. 주식시장이 호황이지만 맑은 날에 우산 준비한다는 말도 있듯이 투자금 일부는 안전자산에 배분해야 합니다. 투자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분산 투자를 권유. 3. 건강관리. 젊다고 건강을 과신하지 마세요. 맑은 날에 우산 준비한다는 속담처럼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4. 학업. 지금 성적이 좋다고 자만하지 말고 맑은 날에 우산 준비한다는 말처럼 꾸준히 노력해야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학업에 있어서 꾸준함과 미래를 위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 5. 인간관계. 친구와 사이가 좋을 때 잘해줘야 해요. 맑은 날에 우산 준비한다는 말처럼 언제 어려운 일이 생겨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강조. 맑은 날에 우산 준비한다는 속담을 기억하며 항상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